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유아우쉐븐 카복입니다. 자, 저 2953년 인빅투스 제 두 번째 브랜드 이지스 브랜드 전시장 한번 같이 구경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지스 뭐 새로 나온 거 없어요? 이번에 인빅투스에. 그래서 크게 다를 건 없을 텐데 전시장 한번 열렸으니까 한번 구경해 봅시다. 원 엠파이어. 자, 인빅투스 런치비크 2953년 이지스사의 브랜드죠. 자, 제 앞에 해머헤드. 그래도 아직 유일하게 구현되어 있는 대형 전투함, 완전 순수 전투 목적으로 만들어진 해머헤드 있고요, 리탈리에이터 리디머 있고요, 위쪽에 어벤져 시리즈랑 이클립스 모아놨고요, 저 왼쪽에는 이제 뱅가드 시리즈 그리고 뭐 세이버 글라디우스 같은 거 모아놨고, 또 지하 이제 홀로그램 쪽에서는 불칸이랑 노틸러스, 그쵸, 언제 구현될지 모르는 것들. 자,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자, 한번 쭉 돌아오면서 살짝 설명만 드릴게요. 옆에 있는 거 이제 리탈리에이터, 이제 어떤 모드를 따라서 여러가지 역할로 나눌 수 있는 전투 계열의 함선인데, 현재로서는 어뢰 모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뢰함입니다. 이거 굿사이즈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잠수함 같은 그런 함선이고요. 여기 이제 대공 화력을 엄청나게 이제 자랑하는 방공 전투함, 이제 해머헤드. 사실 요거 보고 반해가지고 스타시티즌 시작하시는 분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머헤드 처음 보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칵핏이 어딨냐 하면서 맨 위에 저 터렛 보고 칵핏인가 생각하시는데, 칵핏은 이 아래쪽에 밑에 하단 부에 달려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구조고요. 리디머, 건십 리디머. 사실상 이제 중형함, 아, 이게 대형함이긴 하죠. 요 정도 크기 사이즈의 함선들 중에서는 전투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함선 중에 하나죠. 물론 파일럿 혼자 쓰는 건 좀 힘들고요. 여러 명 터렛 사수해주실 분들이 한두 명만 있으면 어마무시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그런 함선, 리디머. 이지스사가 확실히 누가 봐도 군용이다라는 느낌을 만드는 그런 함선들을 위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군용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섹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이쪽은 뭐 할까요? 어벤져 시리즈가 있겠죠? 쭉 보시면 어벤져 있고, 가운데 1인용 스텔스 폭격기 이제 이클립스 있고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어벤져 이게 뭘까요? 가까이 볼까요? 타이탄 제키어 기본형 화물 접탑제형 스타터함으로 제일 좋은 걸로 추천받는 어벤져 타이탄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어벤져 워록. 이거는 상시 판매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벤트 할 때만 판매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EMP 장비를 달고 있는 EMP형 EMP 장품입니다. 완전 전투를 위해 탄생한 어벤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MP는 아군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1인용이자 이제 스텔스자 굿사이즈 어뢰를 세발되고 있는 아주 멋있는 현대에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전투기 바로 이클립스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 어뢰가 사기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거 한대면 뭐 유저 PVP 같은 거 무서울 게 없었어요. 지금도 뭐 여러 부분에서는 잘 쓰이고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예전만큼 뭐 많이 인기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이제 또 따뜻한 어벤져 시리즈. 얘네 그러면 어벤져 스토커. 어벤져 시리즈 중에서 뒤에 감옥에 달려있는 바운티 헌터를 위한 그런 함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감옥이 아직 구현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을 누굴 가둔다는 그 개념 자체가 구현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구현되면 좀 더 많이 쓰는 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어벤져 이제 타이탄 레네게이드인데요. 이거 다 어벤져 타이탄인데요. 그냥 스킨이 적용되어 있는 버전이에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어벤져 타이탄보다. 파란색 노란색 스킨이 그냥 적용된 것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세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왔는데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벵가드랑 이지스사에서 대표하고 있는 전투기들 세이버와 글라디우스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뭐 벵가드부터 한번 쭉 볼까요? 자, 앞에 있는 벵가드, 이거 아마 하빈저, 이제 어뢰형 5사이즈 어뢰를 달고 있는 어뢰형 하빈저, 어뢰형 벵가드. 그리고 이쪽에 벵가드 홈라이트, 이거는 드랍십형 벵가드입니다. 이거는 벵가드 시리즈 중에서 뒤에 이렇게 드랍십 할 수 있는, 병력 태울 수 있는 이렇게 모듈이 장착되어 있는. 그 외 다른 전투력은 뭐 딱 특이한 점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무기와 터렛 이렇게 달려있는 좀 그 정도의 전투를 갖고 있는 드랍십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페이버, 오리지널 페이버. 자, 스텔스 전투기. 아주 멋있게 생긴. 제가 생각하기에 1인승 전투기 중에서는 제일 인기가 높은 그런 느낌. 글라디우스 경영 전투기. 물론 이것도 인기 많고,
성능도 대단히 우수합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좋다 이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나쁘지 않다. 늘 평균을 보여주는 전투기. 이거는 이제 똑같은 세이버인데요. 여기 세이버 코멧이라 해가지고 스킨 적용 버전이에요. 스킨 적용이 돼가지고 이거 뭐야 디지털 문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거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좀 더 가격을 비싸게 쳐 먹는 스킨 함선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뱅가드 워든, 이제 뱅가드 기본 전투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뱅가드가 기본형은 이제 워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는. 이제 딱히 특이한 점은 없고 그냥 전투를 위해서 딱 준비되어 있는 2인용 전투기.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옆에 있는 이제 뱅가드, 센티널. 현재 뱅가드 시리즈 중에 사실상 얘가 제 전투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 뱅가드 센티널은 아까 워록과 비슷하게 내 뒤에 EMP 장비를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EMP, 아직 EMP 개념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는데, 뭐 약간 디아블로에서 소서리스가 노바 쓰는 것처럼 퐁퐁퐁 쏘는 그런 기능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투력이 제일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는 친구죠. 뱅가드 센티넬 색깔도 파란색이어가지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으니까 뭐 뱅가드 역시 여기 이집트에서는 특이할 게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지하로 내려와서 홀로그룸까지 맞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사의 지하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뭐 이쪽은 전시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홀로그램 쪽으로 가면 아까 두 개가 있었죠? 첫 홀로그램. 자, 불칸. 이거는 이집트사에서 내놓는 보급함입니다. 이제 이거 1인용. 이제 수리도 되고, 뭐 급유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탄약 보급도 해주고 있는 소형, 중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개념의 보급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해줄 수 있지만 기능은 되게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나중에 나오면 이게 만약 구현된다면 상당히 이제 홀로 이제 보급함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매우 딱인 그런 함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수리용 드론 같은 게 출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함선들 막 수리해주고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는 함선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건 내 뒤에 있는 거는 아직 이제 이집트에서 또 아직 한참 동안 오랫동안 컨셉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이 이제 노틸러스라는 전투함인데요. 얘는 이제 다른 직접적으로 이제 포를 쏘가지고 전투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뒤에서 이제 기뢰라고 하죠. 우주 기뢰를 이렇게 사방에서 위아래 양옆에서 기뢰를 발사해가지고 이제 그 기뢰로 상대방 함선을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갖고 있는 이쪽에 기뢰 설치함이자 수비형 전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역 방어를 위한 그런 느낌으로 갖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렇다고 근데 뭐 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이제 현재 스펙으로는 가운데 주포 두 개가 이제 7 사이즈 주포 두 개를 달고 있다는 이제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7 사이즈로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유인 터렛도 나름 있기 때문에 뭐 화력 자체가 뭐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뢰 말고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외형도 이쁘고 되게 넙치같이 생겼, 광어같이 생겼던 사람들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우주선 같은 느낌으로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온다면 상당히 멋있게 잘 재밌게 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도 정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컨셉 중에 하나. 참.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2953년 이제 이지스 브랜드 전시장 그냥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특별할 게 없어가지고요. 저도 대충 좀 본 경험이 있어요. 자, 이지스사는 대신 이제 컨셉 함선들이 좀 많죠. 컨셉 함선들도 또 밀리는 게 많아가지고 혹시 그 컨셉 함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홈페이지를 좀 둘러보시면서 이제 구매 계획을 세워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전시장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유바 이지스였습니다. 내년에는 이지스 뭔가 함선이 많이 구현되길 바라면서 제발 부탁이다, CIG.